혹시 더 이상의 반전은 없는 걸까? 억울한 듯 울부짖는 뉴트리아. 그런데 녀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이곳은 김해에 위치한 낙동강 하류.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유해조수 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지 아이고. 예. 네.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와갖고 뭐라 하면서 그러던데. 혹시 외국산? 그럼 그 물개면서 그래. 물개처럼 생겼다고요. 어마가 저기 안 먹는 게였어요. 잡식성이 되니까. 심지어 잡식성이란. 우개지가 있어요. 응. 이런데도. 정체불명의 유해조수가 살고 있다는 이곳.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그때 저 멀리 들리는 수상한 소리. 조심스레 발걸음을 넘겨보는데. 아, 저게 잡혀있네 두 마리. 저게 생태계 교란 중 뉴트리아입니다. 뉴트리아? 이때 녀석들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오는 남자.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자세히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뉴트리아죠? 날카로운 이빨과 무시무시한 앞발 그리고 물갈퀴가 있는 뒷발까지 외모부터 무섭다. 뉴트리아는 계획성 없는 야생 방생으로 인해 현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었다. 뉴트리아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유해조수로 지정이 된 거예요? 뉴트리아가 이제 하천에 서식하면서 모든 수생식물을 다 먹어 치우죠. 또 농민들 논에 들어와서는 숙대밭을 만들어 놓죠. 또 겨울에는 뚝에 굴을 파고 월동을 하기 때문에 장마철 되면 뚝이 터질 염려도 있고 해서 퇴치를 하는 거예요. 2010년 9개 지역에서 발견되던 뉴트리아는 기하급수적인 개체수의 증가로 2013년에는 무려 19개 지역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단다. 현재 시각 오전 10시 본격적인 뉴트리아 포획 시작. 그런데 뉴트리아 잡는다 커디니만은 뭐 저 그 잠자리채를 들고 그래요. 잠자리채 뭐예요? 아 이거 뉴트리아 잡는 뜰채예요. 아 이게 뜰채예요? 예, 뉴트리아 잡는 뜰채예요 이게. 아 이 가운데를 막아놓으신 예, 거예요? 네, 가운데를 막아놓은 거예요. 9m짜리 뜰채거든요. 아무리 먼데 있어도 이걸로 뜰채가 있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덮어 씌울 거예요. 여의봉 같아요 여의봉. 네. 천하무적 여의봉 뜰채까지 챙겨들고. 본격적으로 뉴트리아를 찾아 나서는데. 낮에는 여기 숲속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매의 눈으로 그 흔적을 찾는 남자. 그러더니 이내 뉴트리아가 잠을 자고 가는 흔적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뉴트리아가 머물던 자리란다. 이렇게 사소한 단서 하나를 시작으로 뉴트리아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포획단. 한참 동안 그 흔적을 따라가던 바로 그때. 엄청나게 배설물 많이 해놓죠 이렇게. 뉴트리아의 배설물이 발견됐다. 여기가 뉴트리아 배설물이에요. 제대로 찾아오긴 한 모양. 어디 있다는 답이 나오는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녀석들. 지나갔네. 열로. 열로 갔네. 따라가 봅시다 요즘. 네. 발자국이 뭐? 어디야 발견된 또 하나의 단서. 여기 유터리가 발자국 아닙니까 이거? 오늘 앞발자국 여기 뒷발자국 이거. 뒷발자국 우리가 생겼네. 네,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설명하지. 열로 따라가 봅시다. 열로 갔네. 열로 지나갔네. 여기 저 기가 안에 저 풀숲으로. 드디어 녀석을 발견했다. 다행히 아직은 알아채지 못한 듯 편안해 보이는 늪지대의 무법자. 하나 따라와야지. 유턴에 기가 박아가지고. 네. 제발 도망가요. 조심스레 하지만 스피드한 움직임. 과연 뜰채만으로 녀석을 잡을 수 있을까. 공격한다. 공격한다.
도망가기는 그냥 오히려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뉴트리아. 이거 장난이 아니다.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드디어 포획 성공. 하지만 끝까지 필사의 발버둥을 치는 녀석. 우와, 도망가려고 그래. 얘 잡히면 도망 못 가. 과연 이대로 끝이 난 걸까? 혹시 더 이상의 반전은 없는 걸까? 억울한 듯 울부짖는 뉴트리아. 그런데 녀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3번 카메라 시가 못다. 아이고 놀래라. 물리면 큰일 나요. 물리면 손가락 절단 돼요. 예? 전문가이면 못더라. 물리면 손가락 절단 돼. 오, 깜짝이야. 한편의 공포 영화와도 같았던 포획 현장. 하지만 포획단에겐 이런 일은 일상이란다. 아니 이렇게 수백만 평 되는 갈대밭에 어디 숨어 있는가 흔적을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마리 잡기가 사실상 힘들죠. 포획도 포획이지만 개체 수조차 정확히 헤아릴 수 없다는 늪지대의 무법자 뉴트리아. 실제로 지역별 포획 현황만으로 녀석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 정도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녀석들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들. 좀 거기 있는 거. 네. 뭐 좀 잡아가서 마. 저 나라를 다 뜯는 거예요. 나라를 다 뜯어먹는다고요? 네. 뭐가요? 오토리가, 유토리가. 이게 다 선생님 눈인데 그놈들이 막 다 뜯어먹는 거예요? 네. 저 강가가 다 물기인데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 좀 잡아 좀 잡아가서. 예. 수종 식물뿐만 아니라 낙동강 인근의 농작물마저도 무차별적으로 먹어치운다는 뉴트리아. 이거 봐요.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예. 요 논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뜯어 먹었잖아요, 봐. 논으로. 얼마 전 모내기가 끝난 이곳 역시 녀석들의 습격을 피하지 못했다. 따라오라고. 가뭄이 너무 심한데 농민이 물을 퍼올려 가지고. 모내기를 이래 막 끝내놨는데 유태리아가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니까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참 심각하죠. 피해 상황은 비단 벼뿐만이 아니다. 뭘 잡 죽겠다 들어갔대. 그 200마리 이상 잡아내가지고 그쪽에서. 그것도 많이 잡아. 여기도 보면 피해 입은 건 좀 있으세요? 뭐 그러면은 뭐 금액을 따진다면 한 수백만 원 정도 뭐 되지. 그게 연인데 내 자식과 같이 그 하나하나 뜯어먹을 때는 너무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죠.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익순 요거를 해서 요런 거를 잘라먹는다. 요런 걸 잘라먹는다. 녀석들의 횡포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농작물은 말이 없다. 아이고 이럴 루짜면 좋노.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 또다시 출동하는 뉴트리아 포획단. 포획틀이 부산시 김해시 전체에 한 220개 정도가 깔려 있어요. 그거 확인하러 갑니다. 이동 중에도 시선은 계속 밖을 향하고 그때 갑자기 멈춰선 포획 차량. 무슨 일일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요상한 망사 옷을 입는 포획단. 게다가 혹시 지금 향수 뿌려요? 숲속에 들어가자마 모기 때 습격도 겁이 나고 야생 찡대기가 물릴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 무장을 하고 습지에 들어갑니다. 뉴트리아 말고도 모기, 야생 진드기라는 적과도 싸워야 하는 포획 작업. 허리춤까지 물이 들어찬 습지대를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데 바로 그때. 잡혔다. 냉큼 달려가는 관찰 카메라. 야, 큰일 잡혔다. 저 상당히 큰 게 잡혔네요. 아이고야, 진짜 잡았네. 포획틀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다 딱 걸린 요 녀석. 이 상황이 억울한지 카메라에 대고 괜히 승기를 부리는데. 우연호, 니는 막 끝났겠어야. 이번에는 배를 타고 수상작전에 돌입했다. 낙동강을 거침없이 달리는 포획단. 여기는 이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는 배로 이동을 해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다. 수영도 자유자재라는 뉴트리아의 특성상 수상 수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작업. 누가 아이가? 고액단이 가리킨 곳은 물이 깊어서 사람들 발길이 닿기 힘든 습지대. 그곳에서 뉴트리아 굴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 물이 깊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제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인을 해가지고 그래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서 잡을 수 없다면 직접 오게 만든다는 이번 작전. 그런데 갑자기 참외는 말라고 담는겨? 이렇게 비싼 참외를 이렇게 참외 향이 단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트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도 준비했겠다. 이젠 장소를 물색하는데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인 만큼 야생의 모습 그대로다. 소리 다 키만해. 여기 보세요. 갈대가 내 키보다 이만큼 더 크죠? 네. 그러게 뭐 누트도 내가 팔을 뻗어도 안 닿네요. 안 닿아요. 어, 그러지 마세요.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가지 않을 수가 있나?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간다는 포획단의 집념. 하지만 복병이 등장했다. 모기가 만나보네요. 여기 푹 빠지는 데라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습지대의 공포. 조심해야 푹 빠집니다. 설치를 해, 모기 교체를 해주고. 네. 오랜 포획 작업으로 알게 된 뉴트리아 출몰 지역. 낙동강 하류 쪽에 설치한 포획 틀만도 200개가 넘는다. 우리는 어떤 원리인가요? 참외를 건드리면 이 물이 탁 닫혀요, 이렇게. 아. 이렇게 탁 닫히면 유트리아를 잡는 거죠. 여기에는 유트리아가 지나다니는 포인트예요. 아. 그 먼 데서도 지나가다가 먹이가 보이거든요. 요 지역으로 틀림없이 와요. 과연 유트리아를 잡을 수 있을까? 촬영 6시간째. 현재 시각 오후 1시. 뉴트리아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낙동강 하류. 그렇기에 숨 돌릴 틈 없이 작업은 계속된다. 나는 포획단 안에는 다장을 했어? 아, 저기가 뭐, 저 어제 설치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좀 밭이 하나 있더라고. 설치하는 거 한번 확인하고. 미리 설치한 포획틀 쪽으로 방향을 옮기는 포획단. 과연 잡혔을까? 설치는 잘했는데 안 들어갔네. 아쉽게도 허탕이다. 아이고 신바지라. 그쪽은 괜찮아요? 세상에 서운 일이 없지.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또다시 이동하는데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포획단. 과연 이번에는 성공했을까? 잡혔어. 또다시 실패야. 네가 먹이를 건들렀네. 뉴트리아가 좋아. 야속하기도 뉴트리아가 아닌 쥐가 먼저 이곳을 다녀갔단다. 간밤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먹잇감. 곧바로 새로운 먹잇감으로 교체해주는데. 양배추, 당근, 참외. 먹잇감도 만만치 않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대체 녀석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실패 또한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포획단의 굳은 의지. 3번 카메라가 넋을 놓고 있던 사이. 잡혔네. 한껏 들뜬 포획단의 목소리. 잡혔단. 과연 이번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야야 니는 누구? 아 이거 뉴트리아가 아니네. 야생동물이래 잡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상의 위험이 없이 요 문만 열어주면 살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 있다 있어. 애꿎은 너구리가 자리를 잘못 찾아 때 아닌 봉변을 당했다. 아 도망갔다. 예. 뉴트리아만 잡힌 게 아니네요. 예, 뉴트리아만 여기 너구리도 잡힐 때도 있고 삭도 가끔씩 잡힐 때가 있어요.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뭔가 초기 온 모양이다. 요 한가봐.
느낌이 온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는데 백발백중을 잡는 곳인데 소리 난다. 응? 소리. 뭐 소리가 난다고? 과연 이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뭘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정체불명의 소리. 쭉쭉쭉. 바로 그때 갑자기 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그의 어물거난 녀석이 나타났다. 하지만 노련하게 포획망을 빠져나가는데 이대로 놓치고 마는 걸까? 그런데 웃고 있는 포획단 잡았다. 뛰는 뉴트리아 위에 나는 포획단. 일단 눈에 띄면 놓치는 법이 없다. 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떠세요? 이렇게 잡으시면은. 한 마리 잡으면 보람을 느끼죠. 생태계도 살아나고 또 농민 피해도 그만큼 적어지니까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죠.